네,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, 일자리 문제, 또 조국 인명 강행, 탈원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 문제라든지 일자리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왔고, 특히 조국 인명이 강행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다라고 하면서 삭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. 정말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, 부산에도 원전이 있지만 탈원전 이 비현실적으로 강행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. 저는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그 관련된 법안들을 뒷받침하고 이것을 앞장서서 이것을 추진해가고 힘을 실어놓는 질문 정리해 것을 주시죠. 보았습니다. 자,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박재호 의원께서 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니 위원장님이 소득주도 성장, 그다음에 최저임금 52시간 이런 말씀을 참 유튜브에도 많이 하셨는데요. 제가 볼때 이렇습니다. 그러면 사자와 토끼를 한 울타리에 넣고 싸움을 시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? 당연히 사자가 이기죠. 똑같습니다. 경제 자유 경제라는 뜻은요. 국가에서 어떤 룰을 정하고 국회의원이라 하면 지역에 힘 있고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 알아서 다 알아 변호사를 사고 법이 뭐가 잘못된 건 알지만 없는 사람은 몰라서 당합니다. 그래서 그런 문제 플러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소득 주도 앞에서 성장이나 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. 거를 네. 좀 없는 서민편에서 이야기를 그래서 해주면 저는 그 좋겠습니다. 말씀이 정말 맞다. 정말 없는 사람 편에서. 그런데 문제는 결과가 없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나와야 됩니다. 근데 결과는 양극화가 더 심화됐습니다. 왜 그러냐? 보십시오. 임금 억지로 올리면 그 임금 국가가 줍니까?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임금을 줘야 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, 그분들 어떻게 합니까? 결국은 폐업하고 도산하고,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종업원들 같이 실직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경제에 이렇게 파탄이 나고 있는 건데, 전 중요한 건 약자를 생각할 때는 약자를 돕고 싶은 국가가 직접 사회보장을 통해서 지원을 해줘야지, 그것을 국가가 자영업자나 우리 사업자들한테 강제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다. 또이 근로시간도 억지로 질문 정리해 줄였는데, 주실까요? 그래서 수당이 자, 줄어들어서 아이들 답변할게요. 학원도 못 아니, 보냅니다. 들어보세요. 네. 그러면 만약에 이제 있는 사람이 계속 있게 맹건다면, 그런 얘기가 조금 전에 아니지 않습니까? 이야기했듯이 있게 맹든다면, 그건 정부에서 규제를 좀 해야죠. 그러면 우리 그 미래통합당에서도 그런 법안을 좀 내시죠. 자, 무슨 이 단가 후리치기라든지 또는 갑질하는 거 이런 법안도 좀 내고 함께 상생을 하면 될 건데, 굳이 우리 정권이 너무 과도하게 올린 거는 실패도 인정을 하죠. 왜냐하면 정권이 잘못된 것도 있죠. 그렇지만 그런 법안 떠나서 정치는 상생으로 가야 될 건데 계속 비판만 합니다. 자, 뭐 이게 네, 잘못됐다. 아니, 그게 아니고 저는 대안도 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 약자들한테 임금 억지로 올리라고 자영업자들, 엉뚱한 사람들 억제지 말고 국가가 사회보장을 늘려주자.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, 그다음에 제가 주장하는 소상공인 위한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, 그중에서 제가 이 소상공인 질문 정리해 주십시오. 소득보장보험제도라는 제가 것을 할까요? 주장을 하고 예. 있습니다. 그럼 몇초 남았습니다. 예. 예. 그래서 아, 저는 그런데 이걸 제가 질문을 이런 이게 말씀. 질문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. 뭐, 그래서 제가 이런 저렇게 이야기 지금 아니, 아니 그거는 자꾸 이거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. 박재호 아니, 의원께서 제가 이 시간이 하는 문재인 게 아니라 정권의 시간이 책임에 대해서 아니, 같은 책임이 있는 게 책임을 아니냐 인정하죠. 이런 아니, 잘못된 거죠. 거라고. 예? 예, 박재호 제가 의원님, 너무 예, 크게 답변해 주십시오. 이제 이 급격하게 올린 거에 대해서는 잘못을 왜 인정합니다. 막지 못했습니까? 아니, 들어보시죠. 그건 내 이야기를 마저 듣고 질문하는 과정에 뛰어들면 안 되고요.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를 그럼 사회보장으로 한다. 그랬을 때 뭐라 합니까? 야당에서는. 국가 퍼준다, 베네수엘라 된다, 이런 이야기를 계속 세뇌를 시키잖아요. 자, 여기까지.